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누구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정치 알파고 순서입니다.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질문은 아무래도 개헌 관련한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개헌 자문안 관련된 그 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위원장은 정회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2012년부터 대선 네, 합류해서 자문 교수 그룹을 이끌어왔던 진보 이론가죠.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 특위 활동 기한이 2월 13일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오늘로 꼭한 달이 되는데 꼭한 달이 되는 오늘 그 자문안이 만든 헌법 개정안의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초안의 내용을 그 정혜구 위원장의 경우에는 네 가지 키워드다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네 가지 예, 키워드요. 권력 구조, 지방 분권, 예, 기본권, 국민 참여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대목이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닙니까? 직선 5년 단임제. 이게 어떻게 바꾸자는 내용으로 예, 담겼습니까? 초안에 담긴 내용은 4년 연임제입니다. 예, 연임제. 중임제하고는 또 다르죠. 예. 중임이라는 거는 아무 때나 두 번을 할수 있는 거고, 연임이라는 거는 연속을 해서 두번 하는 거니까,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만약에 졌다, 그렇게 되면 다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4년 연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당장 질문 나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사회 시간 질문에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예,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현행 그 헌법에 워낙 과거 대통령 발의 헌법이라는 게 독재 정권을 연장하고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활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방지 차원에서 현행 헌법이 못 받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임기 변경을 위한 조항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년 연임 제한이 연임 규정이 새로 초안에 담겼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 연임과 함께 추가적으로 초안에 담긴 것이 결선 투표제입니다. 지금은 누가 나오든지 간에 표를 제일 많이 얻은 다수자가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30%대 득표로도 예, 대통령에 그렇습니다. 당선되게 됐죠. 그래서 좀 결선 투표 같은 걸 해서 득표 좀 많은, 다시 말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또 항상 그 대선 때 나왔던 것이 이른바 인위적인 그 후보 단일화 문제 아닙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한게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선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초안은 지금 담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 하니까 또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주장했던 기억이 또 나고요. 헌법 전문 있지 않습니까? 이 예.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전문에는 촛불 정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상당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촛불 정신은 이번 헌법 전문에서는 빠졌습니다. 아, 지금 들어가 빠졌습니까? 있는 것이 전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3.1운동 그리고 예. 4.19 민주화운동 이렇게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추가한 것이 부마항쟁, 4.19의 그 이제 도화선이 됐던 그런 거죠.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예. 60 민주항쟁 요세 개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키면서 그 논거를 댔던 것이 발생 시점이 한 세대가 지났다. 다시 말해서 3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촛불혁명의 경우에는 요거가 같은 논리 현상에서 너무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는 않았다. 해가지고 이번 초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그 특위가 마련한 초안일 초안입니다. 뿐이다. 이게 예,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또 하나, 수도 관련해서 말이죠. 예. 예전에 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뭐 관습헌법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명문화된 그렇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예. 수도 조항도 담겼다는 예, 이야기였던데요. 수도 조항, 요건 아마 참여정부 때 지금 주영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그런 느낌을 조금 주는 대목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수도가 어디다 또는 수도는 어떻게 정한다 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이제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논의 과정에서 관습 헌법에 따라 서울이 수도로 인정된다. 이렇게 저기 그 저, 그 명문화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행정 수도법이 위헌 판결이 나오고 결국 행정 수도 구상도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별도 법률로 정한다라든가 이런 위에 하나의 규정이 신설되게 되면은 이제 별도 법률로다가 행정 수도, 경제 수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헌법 개정 없이 일반법에 대한 개정으로서 수도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고 실천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헌법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명문화되어 예. 아니, 그러니까 헌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조항을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 초안에서는 담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수도와 관련된 조항은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뭐 법률에 의거한다 뭐 이런 예. 식의 규정에 하나 만들게 되면은 헌법 개정 없이도 새로운 무슨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드는 것으로다가 그 수도가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그 법률적인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개헌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특위위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1일에 개헌안을 정부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정부가 개헌안 발의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회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얘기도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우선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국회가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요청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일종의 개헌 논의에 압박이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좀 같이 느껴지는 그런 그 뉘앙스가 좀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이 초안입니다. 이 초안을 가지고 이제 청와대나 정부에서 이제 실제로 조문화 작업을 해야겠죠. 조문화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한다면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할 텐데 이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21일 날 이제 발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헌법 절차는 지금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은 20일 동안에 공고를 거치고 공고를 거친 다음에 국회에서 3분의 2의 의결을 받아서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투표에 붙이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그 발의한 저 헌법 개정안이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가 여전히 많은 거죠. 당장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는 3분의 2 의석. 이것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만으로 독자적인 개헌 저지선 3분의 1 이상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 상황, 그 오늘 이제 초안을 보고 받고 이제 청와대에서 자체적인 정부 그 개헌 발의를 하고 그 뒤의 절차는 이제 국회하고 지속적으로 또 각 정당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여야 주요 정당의 자문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에 대한 그리고 정부안을 21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주요 정당의 반응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헌안 준비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자유한국당의 국민개헌 발목잡기입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준수 선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서 개헌 논의마저 독점하고자 했던 문재인 간제 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얼렁뚱땅 개헌을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했는지 사필 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가 발의를 주도한다면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예, 주요 정당의 반응 보니까 개헌 과정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헌과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정치 구구단 코너에서 그야말로 토론 형식으로 여러분께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민주당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먼저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 후보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좀 꼬여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충남지사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에서 이른바 그 좀 그 출마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의결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본인한테 그 통보가 됐는지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의 경우에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난 출마하겠다 하고 어제 선거운동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실제 재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그 반대로 한석이 의서운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이제 보도가 나온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거꾸로 말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 경우는 거꾸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계속 그만두겠다 하면서 어제 실제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은 하겠다 그러고 지금 더 해라 하는 사람은 지금 그만두겠다 그러고 아주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당 지도부와 개인들 간의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아직까지는 복당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봉주 전 의원과 프레시안 사이에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도 상당히 치열한 상황인데 예, 그렇죠. 복당 문제가 지금 걸려있죠? 예, 또 진실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해서 굉장히 지금 뭐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문신 위원과는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라는 것, 박문신 위원의 이야기 들어봐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